이번 영화를 통해서는 좀 관객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셨는지, 자백의 김세희라는 인물은 또 글리치와는 너무나 상반된 인물이어서 좀 차가우면서 도시적이면서 또 반대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여성스럽기도 하고 좀 보호해주고 싶고 이러한 여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표현해보고 싶었고요. 그런 부분들이 잘 이제 감독님께서 잘 만들어주시고 잘 이렇게 표현해주신 것 같아서 영화를 보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더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관객분들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영화 속에서 전부 두 얼굴을 아주 상반된 두 얼굴을 보여주시는데 그 부분이 이제 관객분들이 되게 재미있게 느끼실 것 같아요. 근데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. 그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두 가지 상황을 두 가지 연기를 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부담감도 많이 있었고, 현장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았어요. 그래서 그럴 때면 감독님한테 많이 의견도 물어보고, 디테일하게 그럴 때마다 감독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저는 쉽게,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된 상황에서 정확하게 감정을 표현하면서 연기를 했고요. 같이 호흡을 나눈 소지섭 선배님께서는 제가 헷갈려 할 때면 옆에서 언제나 응원을 해주셨어요.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든든하게 옆에서 지원군처럼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저는 두 분의 응원과 힘에 힘입어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했어서 지금 현재로는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좀 약간 그 시간대에 따라서 세희가 굉장히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거든요. 그 커트머리나 긴머리나 이런 헤어스타일의 변화도 있고, 그 눈빛 연기도 굉장히 강렬하다고 생각이 됐는데,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조금 스타일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선배님과 연기 호흡하신 게 영광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, 조금 두 분께 어떤 이런 부분을 배워서 더 배우로서 성장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 우선 원작에도 이제 원작 캐릭터에서도 심경 변화로 인해 캐릭터의 머리에 변화가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에서도 꼭 똑같이 커트머리로 갈 것이냐, 다른 스타일의 헤어로 갈 것이냐로 감독님과 전문가분들과 논의 끝에 결국 그 헤어를 선택을 했고요. 그 헤어스타일로도 많은 감정 표현이 된것 같아서 오히려 더큰 표현이 된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분장 아네 분장 네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그 상황과 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어느 순간에는 조금 더 날카로워 보이기 위해서 쉐딩이나 좀 아이라이너 부분을 좀 진하게 칠한다든지, 이런 립을 좀 강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고요. 조금 더 헬스케 보이고 안쓰러워 보일 때는 그런 분장적인 효과도 많이 얻었었던 것 같고, 눈빛이나 연기는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선배님들한테 배울 점은 너무나 너무나 많죠. 오늘 늘 느껴왔었고 늘 보면서 느끼고 있지만
오늘 다시 한번 느낀 감정은 확실히 여유로움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구나. 반면에 저는 좀 조급하다, 제가 조급하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선배님들의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여유로움과 그리고 그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 분위기와 그만하시죠.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영화 보시면 너무 느끼실 거예요. 너무나 전 너무 최고여서 정말 네, 다시 한번 다른 작품에서 만나고 싶을 정도로 많이 배우고 함께 한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큰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.